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MC 마크고요. 밀리 누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에 방송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아, 갑자기 우리 푸만 파트너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아, 왜 방송 안 하냐. 어우, 진짜 아침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길에 너무 행복했는데, 왜 갑자기 방송을 안 하냐, 이런 말에, 아, 우리가 그동안, 의미 없이 그냥 방송을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푸만 파트너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구나, 이걸 제가 실감을 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잠시 이제 공백 기간을 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했다가 네. 지금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학수 고대 하시던 우리 시청자 그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우리 이제 푸만 파트너스 또 이렇게 다채롭게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데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주위에 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오늘의 네. 주제는 5월 가정의 달로 정해졌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바쁘셨겠는데? 부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아,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또 부처님 오신 날까지 끼어있어요. 네, 부처님도 네. 오셨어요. 네, 네. 부처님도 오셨어요. 어린이도 오고 부모님도 네. 오고 부처님까지 네. 오셨습니다.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행사가 많아가지고 아 진짜 어린이날 챙겨야죠. 어버이날 챙겨야죠. 이렇게 많이 있겠죠. 네, 또 스승의 날도 챙겨야죠. 예전처럼 뭐 스승의 날이 그렇게 예전에는 진짜 촌지 유명했죠. 아, 그렇죠. 예, 네. 네. 정말 그 부모님들의 그 치맛바람 때문에 아 촌지 갖다 주고 알렸죠. 네, 그 스승의 날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그렇죠. 부모님들 네. 힘드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말도 못하고. 우리 마크님은 어땠나요? 우리 자녀분 키울 때 그 촌지 이제 물론 생색을 낼 수는 없고 티를 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마크님은 몰라도 아내 집안에서 또 아이 엄마가 약간의 촌지 납품하지 않았을까? 납품이요? 납품이야. 촌지를 납품을 해? 네. 아 근데 뭐 이제 저는 게 아니라 왜 납품이라고 했냐면 네네. 촌지만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상자에다가 그렇죠. 그 무언가를 네. 막 많이 싸가지고 그 안에서 많이 해보신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요 정말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내 아이들이 그 학교 가갖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굳이 내 아이가 공부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지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촌지 갖다 주면 머리 한 10번 정도는 그 돈 값어치만큼 쓰다듬어 주면 그걸로 끝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왜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촌지를 갖다 줄 건데 굳이 그 아이들을 다 어떻게 선생님이 챙기겠어요? 저도 이제 촌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네. 예.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네. 1학년 때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이 저를 참 이뻐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전교생이 이렇게 그 조회라고 하나요? 이제 네. 어릴 때 조회를 하는데 전교생 조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자꾸 이제 단상에서 이제 누가 뭐 상을 탔네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이제 그걸 좀 보려고 이렇게 띄웁띄웁 했어요. 그래도 너 이리 나와 마크 너 이리 나와봐 전교생인데 엎드려 뻗쳐 시켰어.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좀 두려운 스타일이라든지,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좀 커서, 대학생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 그 이야기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희 어머님 말씀, 그때 그 선생님이 이걸 원했대. 근데 집안 사정이 좀 힘들어가지고 못 갔는데. 안 갔다 주니까. 세상에 너한테 그랬대. 아이고, 뭐 정말. 얘들한테 못하는 게 없네, 진짜. 만만한 콩떡이 마크였군요. 마크도 나와. 네, 그냥 붕댕이가 빠져나가는데. 팍! 때려버렸군요. 저는 동네 북도 아니고, 동네 드럼이었습니다. 동네 드럼. 두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천지는 정말 그래서 아니다.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죠 천지 문화가.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천지 요구하시는 선생님 강큰 선생님. 간땡이가 붕 것이요. 네. 그렇죠. 예. 어디서 지금 초원지를 바라고 있어. 네. 그렇죠. 시대가 네. 어느 시대인데. 그렇죠. 예. 저런 시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지 이런 이제 문화도 있었지만 또 우리 어버이날 나는 진짜 가슴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엄마 아빠지만 특히 이제 아빠도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지만
엄마 하면 그냥 그 엄마라는 단어 맞아. 그 글자가 네. 얼마나 그냥 생각만 해도 벌써 눈시울이 탁 뜨거울 정도로 그 엄마라는 두 글자는 굉장히 가슴을 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단어 1위가 네. mother, 네, 엄마입니다. 네. 2위가 사랑입니다. love. 그럴 정도로 이제 어머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또 특별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서운해. 네. 얘들아, 엄마만 너희를 키운 게 아니란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막 용돈을 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부모님들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용돈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부모님들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고 서로 즐거운 담소 나누면서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얼굴 한번 자식들이 비춰주는 거 그게 또 건강은 괜찮으신지 또 건강도 살펴드리고 네, 맞습니다. 부모님 네. 살아 생전에 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네. 있는 게 좋은데 맞아요. 정말 그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장례식장에서 가장 서글피 꺼이꺼이 난리치면서 우시는 분 가장 불효했던 분이에요. 불효했던. 그렇죠. 저희는 아빠가 굉장히 낙지를 좋아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또 저희 엄마가 희한할 정도로 이 연체동물을 드시면 알레르기가 있으셨어요. 아, 그래서 뭐 오징어라든지 낙지라든지 예. 이런 걸 드시면은 알레르기로 인해서 거의 응급실을 실려갈 정도로 못 드시다 보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그 낙지를 거의 못 사드렸던 것 같은 그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핑계 같지만 엄마 생각하면 살 수가 없고 아빠 생각하면 사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이렇게 드실 걸 그렇죠, 많이 사드리고 챙겨드리고. 또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드실 걸 좀 이렇게 사드리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가 연체동물 드시면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아빠도 처음에 드시면 안 된다 아니, 이런 생각에 아버님 누가 싫었어요 목이 맞아요 낙지야 그러니까. 낙자라면 더 낙지가 아니라 낙자 아니 네. 준비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뭐 핑계 같지만 약간의 뭐 숟가락에 스친다든지 젓가락에 스친다든지 아, 그 정도예요? 그렇죠 오, 그게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연체동물을 먹을 때는 엄마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고 가을이면 이천호 부인 냄새에 집나간 며느리로 돌아오다는 전화 이러는 전화를 집 앞에서 구우면서 아이고 네. 며느리 왔다 근데 좋아하는 전화다. 요즘은 정말 그 전화가 비싸졌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아니, 정말 샀었죠 갔다가 시장바닥에 버려도 안 먹는다는 그런 전화 깍두기 같은 존재였어요? 네. 제가 이제 저희 큰집이 또 이제 광양이어가지고 여수 네. 광양에 또 전화가 정말 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추석 때 이렇게 인사를 드려 가보면 각 집마다 진짜 전어가 깍두기 나오듯이 나와요. 깍두기 전어부집 전어구이가 예, 정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망덕에 가면은 정말로 전어 또 많이 전어 축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전어를 갖다가 정말로 아우 좀 더 푸짐하게 사다가 회로도 드시고 무침으로도 드시고 구이로도 드시게 할걸? 예. 살아계실 때는 그거를 부모님이 맛있는 거 드시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몰랐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왠지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썰물 밀려오듯이 또 이렇게 밀려오고 또 우리 어린이날 그렇죠. 우리 어린이날은 거의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운 시절이라서 뭐 따로 어린이날에서 부모님들이 챙겨주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 선물 받았는데. 왜? 아니요. 저희는 아다. 해담 해담. 해담이라고. 감투 남자. 해남 시골이란게 아톰 로봇인형 네. 선물 받았습니다. 거봐 우리는 그때 아톰 뭔 아톰 인형이요 진짜 사소한 선물 하나도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 그 보릿고개 시절을 살아가지고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진짜 딱 간 넘은 돌 지난 애들한테도 다 진짜 엄마 아빠랑 당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렇죠.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새 애들은 웬만한 거 가지고 별로 그렇게 네. 좋아하지 않죠. 그래 10,000원짜리 주면 짜증낸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요새 물가가 얼마나 10,000원이 없던 50,000원대 신사임당. 예. 아 근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 뒤 오메 어린이날이라고 돈 나가대 어버이날이라고 돈 나가대 진짜로 코피 터진 달이 오메 가정의 달이 그러니까요. 사과가 왜 이렇게 비싸? 정말 힘들어요. 우리 윤 그렇죠. 오빠가 좀 이렇게 물가를 좀 안정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너무 많이 해보는데,
정말 만원가량을 가지고 나가서는 뭘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만원이 천원 된 세상이에요. 네. 예.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고. 진짜 뭐, 밥 한 끼 뭐 예전에 먹으면 돈 만원이면 한 두 사람이 먹었다면은. 지금 뭔 소리요? 옛날에. 근데 지금 뭐지? 3만원이 이제 두 사람 밥 먹고. 예. 요즘은 술집에 가도 술이 한 병에 5천원이잖아요. 7천원, 저기, 7080, 7천원 받더라고. 아, 진짜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진짜. 와, 엄마, 돌아버리겠네. 진짜 우리는 그 예전에는 한 10만원 정도면 3, 4, 5 딱 떼서 그렇죠, 예. 맛있는 안주에 세전전 그렇죠. 탁 걸치는 이렇게. 낙자를 먹었어요, 낙자는 아주 부지게. 지금은 정말 10만원 갖고는 택도 없는. 택도 없대. 택도 없대. 진짜 335 모이면 아니지, 무슨 난리인가 모르겠어. 6.25 때 난리도 응, 아니야. 15만원은 계산을 해야 이렇게 먹을 수 진짜 뭐 요새 보통 뭐 가면은 다 10만원이 넘게 나오니까. 어, 맞아요. 과자를 말을 못해. 그렇게 짜장 이런 말을 못해. 배추 먹고 뭐 이렇게 버리면 응. 예. 가장 좋은 거 있어. 뽐빠이. 그렇죠. 뽐빠이를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술 한잔 먹고 싶은데 같은 지인들하고 모이다 보면 진짜 안주값 비싸죠. 술값 비싸죠. 금세 뭐 15만원, 20만원 나와버리니까 진짜 옆에 지인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어도 야 마크야 오늘 저기 소주 한잔 할래? 멍서지게 돼. 뭐 소주가 아 품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 마크야 가자 오늘 소주 한잔 하자. 누나 쏠라고? 쏠지 말고 뿜빠이 하자. 뿜빠이 에브리 오케이 에브리 뿜빠이 콜 이래갖고 소주 한잔 먹으면 서로가 부담 없이 그렇죠.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또 그러면 또 소주도 목에서 술술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그 부디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술값 생각하고 안주값 계산하면서 술을 먹으면 먹는 술도 왠지 쓰고 즐겁지가 않고 즐겁잖아요. 본인이 내야 되는 자리야. 네. 야 그만 시켜라 그만. 네. 야 너 고기 야 너 너 몇 조각 먹니 너는 지금 앞에야 삼겹살 하나씩 싸먹어. 너 지금 몇 개씩 싸먹냐? 야, 삼겹살 지금 가서 고물가에 삼겹살 3개. 야, 너 부르주아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거 연결이야. 나 정말 삼겹살. 삼겹살 해도 누가 삼겹살 3개씩 싸먹어 했어. 하나씩은 싸먹으라고야.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가장 좋은 게 저도 아싸리 이렇게 동생들하고 막 이렇게 뭐 주위에 지인분들하고 가면 뽀빠이 합시다, 뽀빠이. 야, 철원당 말하고 가야 돼요. 아, 야, 그래. 오늘 네가 총무해. 그래. 에브레인 하는 거야. 에브레인, 어, 네가 카드로 계산하고, 그래. 우리가 다 승금해 줄 거야. 그래. 계산 짝짝짝. 어. 아, 근데 저도 그게 편해요. 아, 부담 높고, 뭐 한 그래. 2, 3만원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아, 우리가 편하게 먹는 김이 부드럽고. 그렇죠. 주위에 대화가 즐거운 거야. 대화가 좀 부드러우고, 누가 삼겹살 몇 조각 먹는지 안 봐도 되고. 당연하죠. 아, 근데 이제 후배들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네. 분위기가. 그냥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 이제 가수 모자고서 같이 음악도 하신 가수분 이제 이렇게 7080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한잔 마시고, 저는 이제 분명히 뿜빠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뿜빠이를 네. 생각하고, 에브레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딱 그 가수분이 오시더니, 마크야, 오늘 네가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 야, 싸게 해줄게. 네가 13만원 계산해. 에? 내가? 응. 내가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3만원만 빼줘요. 안 돼. 아, 그리고 이제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자리에서 요새 좀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아무래도 내가 가장 좀 연장자다 보면 사실 돈 버는 건 다 거기서 거진데 맞아요. 아, 그렇잖아요. 네. 뭐 나이 더 먹었다고 야 월급 두 배 안 벌어 월급 두 배 하지 안 된다고 똑같다. 그런데 이제 네. 진짜 힘들어요.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은 다 울며 아, 그렇죠. 울며 네. 진짜 살려달라고 다들 여기저기서 진짜 울부짖음이 막 폭풍처럼 몰아오잖아요. 여기저기 봐봐요. 다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 있지. 살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마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먹고 살기 힘든 고물가 시대에 씻고 놀고 나서 마크야 너 네가 계산할래? 그러면 갑자기 그냥 띵 하고 그냥 한방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는 누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형님이 야 오늘 내가 속게 해준 전부 다 보여! 그냥 술을 마셨대요. 딱 네. 마셨는데 나중에 술값이 45만원 나온 거야. 누나가 보다 보다 못해서 둘이 이렇게 하자 둘이 내자 이렇게 됐다 그래도 20월 막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가다 갑자기 뺨 맞아버린 얘기지 이게 맞아요 절대 그런 거 예. 민폐주지 마시고 너무 과욕 부리지 마시고 그렇죠. 어, 편안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짜 주위에 우리 좋은 지인들하고 요즘은 어디를 가든 서로가 편안하게 즐겁게 모시려고 생각하면 본빠이를 해야지 혼자만의 계산을 꼭 술 먹다가 술채가 좀 먼저 가는 애 있어. 넌 뭐니 넌 도대체 뭐니 나 뿜빠이란 줄 알면서 술 먹고 술 자체가 먼저 가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더라도 항상. 본인 돈을 내고 가야지. 그리고 꼭 짓불도 없으면서 가서 지갑 먼저 넣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뒤지게 후에, 아이씨. 습관이 된다고 그러죠. 숙취하면 습관이 그거야. 아니면, 아, 사용량 얼마요? 이거 좀 지갑이요. 아, 괜찮아요. 야, 지갑이요. 니가 돈이다, 그래. 딱 해가지고. 걔넨이라고. 걔넨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와이프가, 니가 돌아꾸라 이제. 술값을 넣으면 20만원씩 쓰고 다니니? 이렇게 돼. 미쳤나. 무슨 술값을 이렇게 많이 더 처먹은 놈.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미친다. 코마 내 코마 살자. 이거 어찌한 말이고. 월급 200만원 받는 애가 20만원 술값 먹고 다니면 어찌한 이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또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까지 같이 껴서, 네, 굉장히 오늘... 이렇게 지출이 많은 달이잖아요. 아마 1년 중 가장 지출이 많이. 그렇죠, 아무래도 달이... 가장. 아, 즐겁고. 설날 다음으로. 그렇죠. 설날 다음으로. 설날이 가장 그렇죠. 힘들어. 네. 야, 얘들아, 세뱃돈 장난 아니야, 니들. 5만원씩 10명 줘봐, 50만원이야. 그렇죠. 이 5월의 가정의 달이 즐겁고 행복한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지출이 많은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또 우리가 열심히 땀흘려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도 주고, 손자, 그렇죠. 손녀들도 주고, 부처님 오신 날 가서 또 이렇게 막 공양도 올리고 하려고 열심히 버는 거니까, 요즘 가장 울부짖으면서 힘들다, 힘들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그 가정을 극복하고 나면 또 더 좋은, 환한 우리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5월달도 우리 소상공인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여기 가서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